24일 진주에서 개막한 제5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열리는 제4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까지 경남도가 스포츠 열기로 뜨겁습니다. 서민정 기자입니다. 제5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선언합니다. 나, 그 이상의 나를 주제로 내건 제5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가한 1,700여 명의 장애 선수들은 나흘간 장애를 넘어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대회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주개최지 진주시를 비롯해 사천과 창원 일원에서 11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굴의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신체적인 부자유백을 뛰어넘어 각자가 속한 시도의 대표로서 당당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남도는 농구와 육상 등 9개 정식 종목과 배드민턴과 볼링 등 2개 시범 종목에 22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장애를 딛고 기량을 겨룹니다. 힘들었지만 그리고 메달도 줬지만 더 열심히 해서 금은 따겠습니다. 오는 28일에는 40회를 맞은 전국 소년체육대회도 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란 구호를 내건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와 중등부 만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칩니다. 대기간 진주 농계제와 보물섬 마늘축제 등 지역축제도 함께 열려 스포츠 꿈나무들의 경기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는 즐거움도 큽니다. 제5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기록 경쟁을 넘어 서로의 꿈과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도정뉴스 서민정입니다.